프로축구팀 대구FC에서 벌어진 선수 간 괴롭힘과 폭행,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영상이 나와 보도됐는데요. 이후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FC의 선배 선수 B씨로부터 과거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는 A씨. 당시 상황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가해 선수인 B씨가 취침 시간에 A씨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전기선으로 묶은 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마이티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손발 묶으라면서 저한테 진실했고 처음에 저도 좀 형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묶으라 말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당시 동료는 선배 B씨가 A씨의 몸을 더듬거나 추행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좀 건드리면서 예쁘다, 크다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걸 일단 저희 방에서 해가지고 저는 옆에서 볼 수 있었고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피해자인 A씨는 또 다른 어린 선수들도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에 지장을 줄까 봐 다들 피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반 이상은 당했다 보면 되죠. 어느 정도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있었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선배 B씨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 선수도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프로축구팀 대구FC 2군 선수였던 이씨는 선수단 숙소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기압을 받는 등 비슷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박은 것도 많고 스트레스를 던져가지고 깨뜨린 경우도 있었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이씨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다음 해인 2019년 팀을 떠났습니다. 이 형님 힘들다, 그만두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일부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B씨와 구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